우와. 우와. 왜 이런 미션을 주셔가지고. 635면은 그래도 사출동무 5mm네요.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겉으로 봤을 때 미션이니까 한번 해볼게요. 안녕하세요, 우주루줄깨입니다. 여러분들 저한테 미션 주셨어요. 다이소 쌍안경 한번 비교해 달라고. 그래서 사왔습니다. 자, 다이소 쌍안경 3,000원. 그리고 그 6에 35mm라고 되어 있네요. 그러면 35mm 구경에 6배라고 하는 건데, 어? 이러면은 사출동공이 5mm인 거죠? 어? 괜찮겠는데? 그래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자, 두 군데 다 걸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사출동공 보시면 5mm 정도 이렇게 돼 있죠? 근데 너무 가벼워요. 자, 극과 극입니다. 솔로몬 옵틱스 HQ. 그 다음에 그 다이소 3,000원. 얘는 29만원? 네. 3,000원. 자, 사이즈 차이는 그렇고 굉장히 가볍습니다. 자, 그러면은 퍼스트 라이트죠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조절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.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. 우와, 색소차가 뭔지를 알겠어요. 우와, 아, 색소차가 이런 거구나. 테두리한 테두리는 전부 다 무지개 색깔로 빛나는 것 같습니다. 와, 그리고 이 화각이 정말 정말 좁습니다. 헛소리 하지 마 임마. 이 쌍안경은 앞에는 볼록 렌즈고요, 뒤에는 오목 렌즈로 되어 있습니다. 이거를 그 예전에 갈릴레이식 망원경이라고, 우리가 케플러식 갈릴레이식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, 얘는 갈릴레이식 망원경입니다. 앞에 볼록, 뒤에는 오목렌즈. 이 방식의 가장 단점이 화각이 정말 좁다 라고 얘기하는데, 제가 보여드려야죠. 그래서 여기다가 달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말이 안 나오네. 어, 감동이야. 감동적이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. 우와. 우와. 아, 욕먹을 뻔했어. 저기 이 쌍안경은 비놀더 연결하는 데가 없죠. 아, 여러분들 보여드리려면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. 자, 이거를 그 고정시켜서 붙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. 한번 렌즈를 한번 갖다 대보죠. 자, 이게 시야 각입니다. 지금 이게 노출을 잡을 수가 없어요. 아, 이제 좀 잡히는데. 요 정도? 요 정도. 네, 지금 거의 갖다 댔습니다. 형체는 좀 알아 보이고, 이거보단 잘 보이긴 하는데. 테두리 보시면 보세요. 여기 그냥 오렌지빛으로, 아니 희한찬란합니다. 아니 뭐 볼 것도 없어요, 그죠? 좀 아무튼 이렇다. 자, 솔로몬 HQ입니다.
똑같이. 그죠? 이렇게 너무 갖다 대면 또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아주 잘 보입니다. 그리고 화각이 이 원사이즈 보면 아시죠? 아, 네, 크기는 거의 뭐 비슷. 한번 여러분들 미션 주셔가지고 사봤는데 갈릴레이식 광학계통이고요. 케플러 이런 게 아니라. 그래서 볼록 오목. 화각은 겁나게 좁다. 그리고 잘 안 보인다. 제가 촬영은 최초로 실패했습니다. 거의 안 보여. 자, 3,000원도 아깝습니다. 이거 안 보여.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 절대 사지 마시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미션 괜찮은데요. 이런 거는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. 아무튼 저도 재밌었습니다. 자, 다이소 3,000원 쌍안경 오늘 리뷰했습니다. 그 6배 35mm, 6배인지도 모르겠고요. 구경은 35mm 맞는 것 같습니다. 뭐 절대 3,000원의 소중함을 아주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. 네, 이상 오졸죽기였습니다.